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종합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5월 13일에 공개되는 첫 번째 시즌 패스인 드루이드의 분노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황새치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DLC 소개에 앞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심 의상을 장착한 에이보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바심 의상이 DLC에 맞춰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의상 제작이 완료가 돼서 DLC 구매하시는 분들은 모두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에크나 알테오 의상처럼 무료로 풀릴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제 예상으로는 DLC 특정 의상으로 공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추가로 바심 의상은 바이에크 알테오 의상처럼 단볼로만 출시가 되고, 바심이 들고 있는 한손검은 특정 의상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월 13일에 공개될 첫 번째 시즌 패스인 드루이드의 분노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유출이 돼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내용은 스포일러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추후에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시즌 패스인 드루이드의 분노에 나오는 무기인 나칼에 관한 무기 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유출된 사진 속에는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외형을 가진 낫칼이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기가 어떤 식으로 공격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외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없었던 단조로운 패턴의 공격에서 약간 스타일이 가미된 콤보 느낌의 공격이 시전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단검이나 쌍창에 비해서 공격 패턴이 보다 스타일이 생겨졌기 때문에 좀더 재미있는 DLC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무기 정보에 이어서 다양한 신규 세트 관련 장비들이 다량으로 유출이 되었는데요. 현재 유출 장비 중에서 가장 독특한 장비 4종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송 공개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장비들도 아직 더 많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수무기 관련 정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개볼그라는 이름의 무기가 이수 계열의 무기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공개된 사진 정보를 유추해 볼때 뮬니르처럼 빨간색 번개 이펙트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무기들은 대부분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볼그라는 무기의 창이 이수 계열의 무기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현재 알려진 무기 정보에 따르면 발할라 스토리 라인들 중에서 신들의 피에서 해밍왕이 쓰던 번개창과 동일한 이펙트를 보여준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기 정보 이외에 다양한 이동수단이나 새들도 유출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하얀 색깔 무늬의 얼룩무늬 말이나, 두 번째로 다양한 안장 장식의 말, 세 번째로는 빨간 색깔 흰색 문양이 새겨진 까마귀와, 네 번째로 사자까지 첫 번째 확장팩이 이렇게 다양한 DLC 관련 이동수단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1.21 패치에 공개된 신규 스킬 이외에 추가로 신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독점으로 선 공개해 드리는 거고, 이 능력이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DAC 관련 유출 정보였고요. 다음은 황새치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황새치 무기 옵션 관련해서 버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제 채널 구독자분 통해서 황새치 무기 옵션 버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서 정정 드리려고 합니다. 황새치 무기 옵션은 쓰러진 적에게 강력한 공격이 적중하면 불이 부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옵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건 적들을 쓰러트려야 됩니다. 시연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들을 쓰러트린 상태, 즉 짓밟기가 가능한 상태를 만들고 강공격을 하시면 불이 붙어서 무기 옵션이 적용이 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새치 무기 옵션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짓밟기 상태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황새치 무기 특성을 이용한 특수 공격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레이트 소드의 계열의 무기는 특수 공격 시에 찌르기 능력 또는 소드 차징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드 차징을 이용하시면 적들을 보다 쉽게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본인의 공격력이 너무 강하거나 타임을 못 맞추면 적들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맞춰 주신다면은 쉽게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은 무기 던지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첫 번째 방법에 비해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강한 정예의 병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병사들에게 적용이 잘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황새치 관련 무기 옵션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영상 끝으로 첫 번째로 소개드린 낙하를 이용해서 적들을 제거하는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